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추려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종목의 진심인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종목 소개의 진심이고 발굴의 진심인 두 분이 좋은 종목을 다섯 개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종목부터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립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NC소프트, 필라홀딩스, 한미반도체, NBT, JC's 메디컬을 가지고 오셨고요. 김진경 본부장의 픽은 BH, 대한해운, 송원산업, 삼성물산, 성창기업지주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 시청자 여러분들 잘 확인하셨을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하거나 그동안 매수하고 싶었던 게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사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가 궁금하신 분들 저희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직접 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그런 내용 포함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종목은 이제 NC소프트. NC소프트요. 말씀드린데 참 올해 그 어떤 내후에 한 굉장히 좀 많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뭐 그런 악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 내성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는 부분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이제 리니지 W의 그 초반 흥행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리니지 W의 원래의 그 이미지로 다시 돌아가는 계기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이제 매출 일평균 봤을 때도 120억 정도 되는데 물론 이 부분이 4분기 때 이제 실적과 주가 좀 반영이 되겠죠. 지금 예상으로는 4분기 때 평균 일매출은 최하로 봤을 때도 8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리니지 2에 그리고 리니지 M보다도 훨씬 높은 일평균 매출을 지금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NC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게임 업체 전체적으로 NFT 또 이제 P2E 쪽으로의 이 진출 부분에 있어서 좀 사활을 걸고 있는데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게임 업체 대장주로서 어떤 경제 시스템이나 밸런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어떤 P2E와 NFT에 진출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특히 이제 그 미국과 유럽을 나왔습니다. 중심으로 이런 부분이 진출해서 성공하게 된다고 한다면 NC소프트 주가 키포인트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처음 이성훈 과장님의 픽은 NC소프트입니다. 유튜브에서도 나라오르자님이 NC가 눈에 많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외에도 하준국님도 스피드 종목 좋습니다. 빠르게 알아보는 거 항상 두 종목씩은 매일매일 건져가는 듯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희도 오늘도 좋은 종목 좀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갈까요?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BH 말씀드리겠습니다. FPCB 이제 전문 기업인데 이 중에서도 OLED 패널하고 그 주기판을 연결하는 RFPCB 제품이 주력 품목으로 조금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요즘에 LCD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OLED 수요가 증가세를 보여지면서 이 관련 업계에서는 이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OLED TV에 이어서 왜냐하면 스마트폰에서도 이 OLED ED가 이제 채팅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동사가 바로 이 FPCB 부분에서는 또 메인 공급사로 알려져 있었고요. 또 OLED 패널에서는 이 스마트폰 모델 채용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RFPCB에 대한 수요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RFPCB 부분은 이 더욱더 실적이 큰 폭으로 조금 높아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에는 삼성전기가 경쟁사였습니다. 근데 삼성전기의 경우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서
해서 오히려 이 RF-PCB 생산을 중단하기로 좀 결정 내렸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삼성전기의 기존 수주 물량이 대부분 이제 BH에 할당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기존에 또 우려감이 높았었던 이 동남아 지역의 경우는 또 이제 스마트폰 부품 공급 차질이 점차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고객사의 생산도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아이폰 13 시리즈에서도 이제 프로 라인업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프로하고 프로 맥스에 대한 반응도 양호하게 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뭐 이제 이 OLED 수요라든지 또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BH를 김진경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첫 번째 종목 소개해드리는 사이에 중국 쪽의 증시가 개장을 해서 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0.6% 정도 상승하면서 3,611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자, 지난 이제 어제였죠. 어제 중국 쪽의 증시가 아무래도 헝다발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을 좀 받으면서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는데 일단은 상해 종합지수는 상승 출발. 홍콩 항셍지수도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일단 어제 하락을 좀 만회하는 그런 강세 출발입니다. 1.52% 상승하면서 시장이 진행이 됐고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잠깐 확인을 해보면 일본 니케이 지수도 1.3% 가까이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우리 시장 코스피가 여전히 좀 약보합권입니다. 0.07%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은 여전히 0.3%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힐라홀딩스 좀 말씀드리는데요. 네. 우선 이 힐라홀딩스 우선 그 내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좋다라고 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역시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의 힐라홀딩스의 이 그 재무제표로 좀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힐다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숙제가 좀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미국적 법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이 가치를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뭐 신발이나 뭐 의류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걸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뭐 런닝화나 새로운 신상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런칭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뭐 골프 쪽에서의 열풍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도 지금 시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틀 리스트의 그 모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골프 쪽에서의 어떤 새로운 산업 쪽으로의 브랜드에 대한 부분이 런칭이 뭐 된다고 한다면은 힐다홀딩스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실적을 좀 계속 지속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 목표 주가는 53,000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향이나 뭐 이런 부분은 크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이성훈 과장님이 힐라홀딩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네, 다음 종목 대한해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그룹의 해운 부분 계열사로 최근에 재무구조 자체가 좀 개선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상반기는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차익금까지 상환했기 때문에 이 재무 안정성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순차익금도 감소를 하고 또 부채 비율도 지난해 말 대비해서 오히려 감소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용성 비중을 좀 높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데 특히나 포스코와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시장 지위가 우수한 화주와 장기 운송 계약을 다수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크선에 대한 수요가 들어도 이렇게 장기 계약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레벨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 가지고 있어서 경기 민간주이면서 방어주로서의 매력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 우려감으로 좀 작용되었던 이 재무구조 자체가 좀 개선세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국내 정유사와도 이제
웹 벌크라고 해가지고 기름을 실어 나르는 배에 대한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운용선대 다각화에 현재 좀 나서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또 확산세를 좀 보여지고 있어서 오히려 해운 업종에 대해서는 반사이익 또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부족 그리고 항만 적재 물류 대란 여파가 당분간 또한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운임에 대한 상승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어서 이 또한 해운 업종들에 대한 재평가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한해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해운을 두 번째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유튜브에서도 대한해운 들으시니까 진짜 싸졌네라고 하시면서 가격들을 아마 다시 좀 체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한해운 함께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성훈 과장님의 다음 세 번째 종목인데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한미반도체를 유튜브에서 봄봄님이 한미반도체 관심이 있는데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도 궁금하다라고 하셔서 가지고 마지막에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미반도체 뭐 지난주부터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좀 좋은 상황인데요. 네.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저는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 중에서는 제일 좀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고 이 한미반도체 특정 부분이 이 후공정 장비 업체인데 이 절단부터 뭐 세탁이란 죄송합니다. 세척. 그리고 선배 적재까지 이거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 비전, 이 플레이스먼트 장비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로 봤을 때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사항은 이 한미반도체가 2분기, 3분기 때 영업이익률 30%까지 올라갔는데 이 비전 플레이스먼트 에서 이 처음 시작이 바로 절단입니다. 이 마이크로세우라는 이 장비가 좀 필수적인데 그전에는 일본 쪽에서 많이 수입을 했다가 지금 내재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그 마진 구조가 좋아지는 쪽으로 한미반도체도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좋았지만은 이제 그 글로벌 어떤 탑 기업 안에서 이제 마진 구조까지도 높여진다고 봤을 때 전 재무 구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라고 판단되고요. 네. 우선 목표 주가는 증권사는 4만 5천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EPS 했을 때 뭐 22배까지 주면서 4만 5천 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EPS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뭐 4만 5천 원까지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봄봄님 4만 5천 원을 이성훈 과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 송원산업인데 송원산업에 대해서도 역시 정한님께서 유튜브에서 송원산업 목표가도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송원산업의 경우는 앞으로 이제 업황 회복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글로벌 산화 방지제 2위 제조 업체입니다. 이 반도체 화학 물질 생산력 확장에 더욱더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내년 1월부터는 이 새로운 최첨단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IT 업계에서는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는 이제 고급 특수 화합물이라든지 뭐 원자재 수요를 충족할 물량을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방 산업이 이제 NCC라든지 뭐 ECC라든지 이제 업체들이 좀 있는데 오히려 전방의 경우는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이 또한 직접적인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특히나 산화 방지대의 경우는 이 판가 인상을 통해서 이미 3분기 매출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화학의 경우는 오히려 수요가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풀가동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전통적으로 4분기는 이제 비수기로 좀 알려져 있지만은 이렇게 좀 판가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증익이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화학 수요 자체가 개선세를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특수화학의 경우는 지금 호황기를 좀 누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업황 회복에 따른 기대감 또한 앞으로 좀 주가에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송원산업의 경우는 완만하게 상승 추세를 좀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이 전고점 24,000원 목표가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돌파하게 될 경우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송원산업의 목표 가격 매격 24,000원 정도를 김진경 본부장님 제안해 주셨으니까요. 정한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엔 이성훈 과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MBT. MBT요? 참 재밌는 경험입니다. 우선 그 모바일 쪽으로 광고를 하는 업체인데 그 전에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캐시 슬라이드, 뭐 에디슨 오페얼 같은 이런 어플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이런 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뭐 이 보험 예를 들어서 뭐 보험 광고를 들으면 뭐 커피 한 잔 무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고에 대한 부분에 대응을 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만큼 이제 이 어플 쪽에서의 새로운 어떤 광고의 신개념으로서 이런 어플들을 출시를 하고 지금 현재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네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재무적인 부분이나 실적이 언제 잡힌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MBT의 과거의 어떤 이 플랫폼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기존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충분히 어떤 지식 수준이나 이런 부분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그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그전에 했던 그 광고 어플 같은 경우가 튼튼한 고객사, 뭐 네이버도 그렇고 뭐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여러 큰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인 어떤 기술과 이런 부분이 접목이 된다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MBT까지 함께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은 삼성물산. 나라오르자님이 역시 삼성물산도 좀 관심이 간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삼성물산의 경우가 최근에 인기가 있는 브랜드 뭐 아미라든지 매종키친의 텀브라 아마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네,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에 이렇게 조금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특히나 삼성물산이 2010년대 초반부터 편집숍을 통해서 좀 들여와서 성장했던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MZ세대 들이 이 소비 심리를 좀 녹이면서 오히려 현재는 실적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덕분에 삼성물산의 패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연간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의 경우는 특히나 이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14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오히려 흑자를 전환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 그 새로 명품 그리고 이제 온라인 성장이 오히려 실적 견인차 노릇을 더욱더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패션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장세를 좀 보여왔었고 그리고 뷰티 사업에도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또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정도 하나의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삼성물산 한다면 바로 건설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좀 달려나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3분기까지에는 8조 7,020억 원으로 이제 올해 수주 목표 액이 이미 80%까지 달성을 한 상황이고 올해 들어서 뭐 카타르 LNG 라든지 뭐 대만 공항이라든지 싱가포르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해외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고 있고 이 업계에서는 연간 목표치 달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 이렇게 좀 바닥권에서 한번 관심을 두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역시 삼성물산도 저가에 바닥에서 잡아보자라는 취지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엔 이성훈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네, JCS 메디칼. JCS 메디칼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네. 우선 뭐 그 골드만삭스죠. 어떤 레포트 목표주가 19,000원, 19,2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레포트 내주면서 그 이후에 주가가 지금 힘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외국계 레포트의 힘이라는 것보다도 이 JCS 메디칼은 이 아시겠지만은 올해 상반기 때 이제 피부 의료 기기 하면서 클래시스, 루트론닉, JCS 메디칼 이 세 개 업체들 굉장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네네. 뭐 하지만은 이 어떤 이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고평가 우려, 약간 쉬어가는 부분이 좀 커졌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올해 뭐 8월 달에 주가가 뭐 9,000원대였었던 상황에서도 이 JCS 메디칼의 성장세를 본다고 한다면 주가도 가야 된다는 게 의견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4개월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과 함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 반등하는 구간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JCS 메디칼의 이 피부 의료기기가 판매되는 횟수보다도 이 JCS 메디칼 같은 경우도 소모품입니다. 이 피부 의료기기도 카트리지로 하면서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소모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50% 이상 차지하니까 어떤 독특한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교체 주기 때마다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안정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일본 쪽에서 리니어 펌 이 런칭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소모품 비중이 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JCS 메디컬을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는데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종목입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종목 성창기업 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창기업의 이제 지주사이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조림이라든지 벌채라든지 인테리어 자재와 같이 상품을 판매하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목재와 사업이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지금 자연재해라든지 인프라 확대로 인해서 목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 친환경 관련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목이 되고는 탄소 배출과 이슈라든지 뭐 조림 사업 영위를까지 하고 있어서 이 바이든 정책의 수혜주로도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욱 더 주목이 되는 게 이 성창기업 지주가 1959년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에 합판 수출했었고 그리고 이 수출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해서 집콕 생활이라든지 또 이렇게 인테리어 시장 자체가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여전히 수요가 계속 증가세를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재평가가 되고 있는데 보유를 하고 있는 뭐 다대동 토지라든지 봉양 이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목이 되면서 바로 자산 가치로 좀 어느 정도는 좀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네. 그동안에 워낙 오래된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을 쌓아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산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알짜 기업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창기업지주까지 10가지 종목을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중에 이제 두 분의 탑픽 종목을 하나씩 꼽아보고 마무리해봐야 될 텐데요. 이성훈 과장님은 어떤 종목이죠? 전 이제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예, 뭐 실적이나 어떤 테마로 뭐 이렇게 가는 종목도 아니고요. 또 안정적인 그 재무 바탕으로 정직하게 주가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탑픽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어떤 종목이죠? 네, 저는 이제 OLED가 TV로만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 휴대폰까지도 이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BH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BH와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두 분이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